Okay, well, fine for a little bit, or who knows? It's good. We got a lot to catch up on, so yeah, it's gonna be quite a doozy. So, let's begin. Hello. 오늘 오랜만에 서현 혜린이에요. 네, 서현 혜린. 진짜 오랜만이야, 서현 혜린이. 그건 그래. 나 너랑 기억이 안 나. 저 진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우스 나눠지고 나서부터 거의 그냥 없었던 촬영이 없었으니까. 저 찍을 오랜만이고, 근데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뭐가 많죠. 추억 회상을 해볼 거예요. 네, 해볼게요. 감이 안 온다.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 정리되어 있는 거를 엊그제인가? 화요일에 봤는데, 책상을 다 채웠는데 한 몇천 장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엄청 많아요. 그 몇천 장을 함께한 필카는 얘였어야지. 따단! 이 친구였습니다. 따단. 뭐부터 정리해야 되지? 우리의 큰 사진? 좋아, 이거 큰 우리 사진. 딱 퍼플룸에 걸려있던 사진들이네. 나 이거 심지어 S로 공개되기 전 사진이야. 나 이 옷도 기억나. 저 이거 S로 공개되기 전 사진이에요. 진짜 셀카 못 찍는다. 맞아. 우리가 혜린이 셀카 보고 충격을 먹었던 정 혜린이 그 시절. 근데 혜린이가 원래 실물이 넘사라서 그런가요? 저희가 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혜린이가 진짜 똘망똘망하게 생겼잖아요. 똘망똘망. 저도 진짜 초창기 때 사진인데 제가 다 거울샷이에요, 보면. 나 이거 좋아해. 이때 머리가 펌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진짜 근데 예뻤어. 이거 보면 이게 머리 묶고 풀었을 때거든요. 근데 보고 제가 히피펌 하고 싶다고 처음 생각했어요. 그다음 이제 폴라들. 아니 이건 뭐야? 이거 나도 되는 거예요? 수민이 화낼 것 같은데? 아 수민이 언니 이래가지고요 이러면서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집 사진이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저희가 멤버 들어온다고 아무도 없는 16일. 맞아. 아무도 없는 그 공허한 그 저희 하우스의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찍은 사진 같아요. 5월 16일이면 너 들어오기 전이야. 그치, 나 들어오기 전이지. 걷다 다 끼워놨지. 그 차곡차곡. 참 많이도 찍었다. 진짜 많이 찍었어. 거의 하루에도 적어도 막 10개 있는데 나왔어. 집 사진으로 시작을 합시다. 네, 좋아요. 라이브 한 날. 우리 둘이 첫 요리 라이브 한 그건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러면서 막 뚝딱뚝딱. 강한 척 안 내려고 그냥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그 의지로. 또 이 사진도 있지. 저희 S1, S2 이렇게 적어놨던. 못 찍었다 우리. 아 우리 진짜 못 찍었다. 근데 우리 둘이 왜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엄청 바뀌었어. 응. 지우가 풀코 열심히 했거든요. 네. 저희 그때 한창 풀코에 빠졌어가지고 비하인드인데 다른 멤버들 라이브 하고 있을 때 맨날 풀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히히 재밌다 이러면서. 맞아. 채연이. 채연이 이게 제일 좋다. 아! 완전 컨셉 제대로 잡은. 아 지우 언니랑 이렇게 투샷도 있네. 맞아. 그 한창 초창기 때 지우랑 채연이 둘이 많이 붙어다녀가지고 채연이 둘이 투샷이 진짜 많아.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아. 지금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여섯 뭐 반이 줄었어. 12, 13, 14 14장이야 무려. 와 정말 많이 찍었다. 이렇게 팀 됐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되게 상상이 안 가지. 응 가족 같다. 응 가족 같은데. 이거 트리플S 카드도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근데 시간이요 진짜 너무 빨리 너무 가요. 너무 빠르네. 세 번째 하우스에 춘식 인형이 어제 또 새로 입주했거든요. 춘식이가. 진짜요? 얼마네요? 엄청 커. 네 몸통만 해. 에? 네 마리 있어. 어머. 킹이가 두 마리가 너무 커서 그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어머 그냥 하나 내가 가져가. 잘 때 안고 자야 되겠다. 춘식이 하나 뺏어갈게요 언니. 그릇을 다 정리했어. 근데 진짜 이거 생각보다 빨리 정리하는 것 같아요, 되게. 지금도 추억을 만들어 볼까? 그럴까? 겨울이니까 겨울 느낌 나게. 하나, 둘, 셋. 자, 내가 한번 찍어줄게. 참고로 말하지만 제가 사진을 잘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혜인이 사진 잘 못 찍는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왜 나이가 더 들었지? 아니야, 당연한 거야. 아, 그 맞아. 맞아. 당연한 거야. 잠깐 아니. 아, 젖살이 빠졌네. 엄청 많이 빠졌다.
여유가 없어졌어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그냥 젖살 진짜 빠졌다. 보이시나요? Yeah. She's been dancing it all off. 과연 우리의 지금 이때보다 셀카 프로 셀카가 늘었을까? 어! 야, 이때처럼 됐어. 응, 그럴까? 하나, 둘, 셋. 과연. 나 진짜 이 사진 나 슬플 때마다 봐도 될 것 같아요. 수민이 사진. 수민이 없어. 아, 수민이가... 아 뭔가 이거 나경원이 따라한 것 같네. 아, 나경원이 포즈 따라한 것 같아. 얘가 그 나경원이 티저 보고 자기도 엄청 하고 싶댔거든요. 아, 나도 커. 약간 이름도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수민 진짜 무표정이 무표정? 약간 그런 느낌의 사진을 찍을 때가 진짜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얘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완전 이쁜 화장품 모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되게 이쁜 모델 있잖아요. 완전 그 느낌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수민아 뭐야? 앞으로 사진은 무표정. 그리고 여기서 아까 스콘 사진 있던데. 에? 어디? 그래서 태연 언니가 스콘을 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아, 스콘 하면 또 할 말이 많죠. 저희가 세 번째 하우스 와서 지우가 또 스콘을 처음 만들어줬어요. 심지어 월드컵 할 때였다. 맞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웬만한 그 사먹는 그런 스콘보다 진짜 너무 진짜 더 맛있었어. 우리가 그리고요, 최근에 카페를 갔는데 언니가 스콘 시켜 먹었는데 얘가 진짜 지우께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먹자마자 와, 지우께 대박이다. 이렇게 비교하자면 Forever One and Two, man. 이번에 하우스 정리하면서 가져온 폴라를 정리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죠, 이런 날들. 새록새록하죠. 이게 앞으로 더 많이 채워봐요, 앞으로. 맞아요. 거의 육아일기 마냥 채워봅시다. Pretty much.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나 크리스마스. 과자? 아, 과자야. 맞추기 어려운 건가요? 감자. 감자칩? 네. 새로 나왔나? 버터맛. 버터맛. 역시. 트러플. 저희 선물 받나요? 예! 와! 와! 와, 드디어 보네. 아, 이거 그거네. 맞아요. 빼빼로 고기는 저 그 빼빼로 진짜 잘 먹었는데. 아니, 그 빼빼로 저희가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날 받은 거. 순삭 됐어요, 순삭. 나 몇 개 안 먹었는데. 나도 트러플향 뭐지? 감자칩 처음 먹었는데. 나도 괜찮은데? 살짝 향이 올라오다가 버터 이렇게 맛이 이렇게 나는 되게 고급스러운 과자입니다. 약간 에이드랑 거 잘 어울려. 에이드랑 거. 맞아요. 과일 에이드 약간 이런 거. 저 빼빼로도 그렇고 저희가 이게 안 질리고 잘 먹는 거 같아요. 계속 먹게 되네. 계속 먹게 되네. 저 진짜 눈 감고 했거든요. 저희 진짜 다 맞췄거든요. 선물 주세요. 오케이. Well, I will see you in the next one. Bye.